자, 아이코프로 HN의 대안주 두 가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린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으로 아이코프로 HN의 대안주로 한 분은 CS윈드를 오히려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 숫자를 확인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오히려 에코프로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CS윈드와 에코프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보죠. 자, 에코프로 HN의 대안주로 에코프로가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CS윈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코프로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죠? 에코프로가 오히려 낫다. 네. 이거 보셨나요? 그렇게? 네, 에코프로로 시작했으니까 네. 에코프로로 끝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지주사 관점 쪽에서 가치를 부각을 받아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주가도 지난 금요일 날 오르긴 했는데 네. 이유 있는 상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요? 특히 산업 자체적으로는 대기환경 사업, 원래 이 회사가 말 그대로 에코 프로다 보니까 환경에는 프로입니다. 네, 그래서 네. 예, 대기 환경 사업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또 그 자회사를 다섯 곳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먼저 상장시킨 게 에코 프로 BM이었었죠. 네, 이쪽에 지금 에코 프로가 지분을 48.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에코 프로 BM이 최근에 부각을 많이 받아서 거의 5조 9천억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들인데 시가총액이 그 정도라고 하게 되면 에코프로가 보유한 부분을 지분 가치와 함께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약 한 2조 9천억 수준으로 되고요.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의 시총은 1조 원대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저평가겠죠. 게다가 또 자회사가 한 4곳 정도 관련된 회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GEM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 부분도 아마 올해 한 내년 정도쯤에 상장 예정으로 나오지 않나 싶은데 가치가 지금 시장에서 한 2,500억 정도 받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한 1,000억대 또 주목하고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CNG인데 이 회사는 폐배터리 활용한 재활용, 리사이클링 관련된 업체로 아직도 시장에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은 기대감이 높은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도 한 1,400억대. 이를 다 합치게 되면은 시총이 아직까지도 좀 너무 싼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자회사의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은 더 돼야도 괜찮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작년 매출이 한 35% 증가한 9,400억대, 영업이익은 70% 이상 상승해서 820억대까지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에코프로 BM이 보여줄 실적과 함께 같이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주사에 대한 가치 개념 쪽으로는 훨씬 더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가는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네. 눌림목대 관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를 오히려 좀 보자라는 의견을 김민수 대표님이 주셨습니다. 자, 에코프로 HN이 급등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주사를 좀 관심이 더 가신다는 김민수 대표님이셨는데 에코프로 BM도 있지만 다른 자회사들도 또 상장을 앞두고 있고 IPO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에코프로를 김민수 대표님이 주셨고요. 자, 김명수 PB님은 에코프로 어떻게 보세요? 에코프로 저도 요 에코프로 HN을 보면서 바로 먼저 생각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에코프로의 에코프로의 자회사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굉장히 좋은 지금 많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에코프로 일단은 뭐 좋은 의견 두 분 다 주셨고요. 자, 지주사를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자, 그럼 이번에는 김병수 PB님이 가지고 오신 CS윈드도 좀 볼까요? 네,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가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시작되면서 인프라 투자와 함께 클린 에너지 이쪽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그렇죠. 하나입니다. 클린 에너지 시장의 강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요번에 미국 이 바이든 대통령이 CES라 그래가지고 클린 에너지 의무 사용 제도에 대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요거를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을 텐데요. 2030년까지 전력 회사들의 전력 공급을 무탄소 80%를 무탄소로 공급해야 한다라는 강제성이 있는 종목으로 요 무탄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CS윈드의 미국 내 윈드타워 매출액이 1조에서 2조까지 증가할 수 있다. 무려 2배 이상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타워 공장은 100만 평으로
이게 이제 글로벌 최대 규모입니다. 연간 3천억 네. 정도, 4천억 정도 규모였는데 이번에 이제 CS 윈드가 인수하고 게다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마 GE라든지 지멘스, 노르덱스 등의 고객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이쪽을 한번 보시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베스타스 미국 타워 공장이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이고 이쪽에 바이든 행정부의 많은 이런 지지도 받고 있었고 IAEA라고 원자력 이쪽 연구원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2025년까지 풍력발전 설치 규모는 매년 12%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나왔는데요. 풍력발전 그쪽에서 CS윈드가 굉장히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고 CS윈드 종목을 보시다 보면은 주마다 또는 뭐 2주마다 잊을만 하면은 100억 이상의 이런 수주를 많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요 무탄소 또는 저탄소, 탄소 저감 활동에서 클린 에너지 쪽에서 굉장히 큰 발전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도 실적이 찍히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8만 원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CS윈드를 김병수 PB님께서는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뭐 친환경 쪽으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오히려 미국 쪽에 이슈가 있고 정책적으로 뒷받침 받을 수 있는 풍력 쪽을 보자. CS윈드를 김병수 PB님은 좋은 종목으로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CS윈드? 네, 이맘쯤 되면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네. 항상 실적 시즌 됐을 때 CS윈드는 재부각을 받았었습니다. 그만큼 수주 잔고가 꾸준히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 올해는 수익성이 확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 장치 산업 같은 어떤 고정 비용이 뚜렷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고정비 효과라고 그러죠. 이를 좀 크게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올해가 그렇게 보여지는 원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분 다 훈훈하게 서로의 종목을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CS윈드와 에코프로, 이렇게 에코프로 HN의 대안주로 두 가지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가격 전략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김유수 대표님 에코프로부터 볼까요? 네, 일단 지금 최근에 한 4, 5일 동안 강하게 좀 움직였기 때문에 약간 오늘 미국 시장도 좀 흔들렸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6만 원대 밑에서 5만 8,500원 정도면 좀 적당하게 눌림목 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그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생각하게 아까 지분 가치까지 생각하게 되면 8만 원대까지는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좀 높이에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5만 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에코프로 일단 김민수 대표님 오늘 조금 내려갔을 때 6만 원 아래 내려갔을 때 잡아보자라는 전략을 주셨고요. 자 다음은 김병수 PB님의 CS윈드입니다. CS윈드가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어느 정도로 가격 잡을까요? CS윈드 같은 경우에 한 10만 8천 원 고점을 찍은 이후에 8만 원대에서 굉장히 횡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종가, 저번 주 금요일 종가 같은 경우에 8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매수가는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8만 원 언더에서 매수 들어간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3천 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CS윈드의 가격 전략까지 목표가 한 10만 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 에코프로 HN의 대안주로 클린 에너지 관련주 CS윈드 그리고 실적 증가할 수 있는 그리고 에코프로 HN보다 지주사인 에코프로를 보자라는 두 분의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고 오늘 시장에서 좋은 종목 한번 담아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에코프로 HN과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CS윈드까지 좋은 종목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김민수 대표, 레몬리스트의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강남금융센터 DB금융투자의 김병수 PB님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